마지막으로 최현득 매니저님 블록체인 네. 관련해서 네. 종목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네오이즈 홀딩스고, 이게 이제 제가 3월 달에 이 블록체인 게임들 이 대전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골프 임팩트라는 게임을 이 블록체인으로 내놓거든요. 근데 이제 그 골프 임팩트가 제가 이제 아까 실제로 좀 다운을 좀 봐서 해봤더니,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시뮬레이션이 되게 상당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적으로 표현된 어떤 생애적인 명소에 가서 실제로 이제 골프를 치는 느낌도 좀 가질 수 있고, 뭐 어떤 타격감도 좀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용자 간 대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그냥 하게 되면 재미가 없는 건데, 뭐 내 친구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대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재미가 좀 더해집니다. 왜냐면 골프라는 게 혼자 쳐도 재밌지만 사실 또 좀 내기하는 게 더 재밌지 않습니까? 모든 게임이 좀 그렇듯이. 그런 것 좀 봤을 때 이제 이용자 간 대결까지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그 게임 자체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왔고, 또 골프 자체도 최근에 좀 유행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점에서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오이즈 홀딩스가 지금 네오핀 출시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 게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매수가는 49,000원에서 50,000원까지 매수 한번 노려보고, 안 되면 시초가, 그 다음에 목표가는 60,000원, 손절가는 42,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오이즈 홀딩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세 분 종목, 네오이즈 홀딩스, 코인테크, 그리고 상환 네트워크스 얘기를 했습니다.